안녕하세요. 쥐돌이입니다. 자, 업데이트가 됐어요. 업데이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업데이트 확인해 보죠. 뭐 리그 모드 아니 스테이지 모드가 개선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자, 한번 보죠. 편의성 개선, 특수 상점 가기, 메뉴 바로 가기가 있답니다. 아하, 이렇게 리그 대전 스페셜 클럽 이런 식으로 어플처럼 이렇게 클릭할 수 있더라. 이런 것들. 자, 인게임 개선, 스윙 모드 개선, 송구 모션 추가. 송구. 자, 언더로. 아이고, 오케이. 아이고, 꺼져버렸네. 어디 갔어? 업데이트 확인하고 싶은데? 자, 이건가? 스테이지 모드 말고 공지사항에 있겠죠? 업데이트 왔네. 다시 한번 보죠. 자, 그 다음에 초반 플레이 개선, 가이드 미션 일부 미션 내용과 보상이 변경되고 팀 전력이 일부 하향된답니다. 낮은 전력대. 자, 그 다음에 상품 개선했답니다. 자, 뭐 패키지 추가했고요. 선수 선택. 그 다음에 신규 아이템. 오, 강화 증가량 재분배권. 홈런 로얄도 개선되었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주간 미션이나 이런 거에도 홈런 로얄이 추가됐을 거예요. 홈런 더비 또는 홈런 로얄 30경기. 자, 이렇게 됐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있고요. 자, 육성 패키지 이런 게 생겼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요. 자, 칭호? 나 칭호가 있나? 구단 칭호, 보유 중인 칭호가 없죠. 자, 일단은 선수 확인해보죠. 빙글빙글 돌아. 자, 선수 확인하겠습니다. 진필중. 박성민. 정재훈. 엄상백. 히어로. 심광호. 플레 하나 나오지 그래. 정현욱. 안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친구 대전을 한번 해보죠. 자, 한화이글스님 하고 한번 해보죠.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리그모드 매일 첫 승을 하면 원하는 팀의 선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팀은 매일 선택할 수 있어요. 오케이. 경기 시작합니다. 공격 기회 무사 2루. 선발 투수 채드벨. 와, 라이브 선수예요. 컨트롤 아티스트 결자 해지 피칭 머신.
5개의 홈런, 자 밀어치기 빠세 빠바바바 아이고 아웃이네. 타석에 3번 타자 게임즈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1리 40개의 홈런 12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인지 알았어요. 1루스 쪽으로 가는데 아이고 1루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투아웃 됐습니다. 그 사이에 김성래 타석에 4번 타자 김성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5푼 10개의 홈런 아이고 이것도 아웃이네. 이병기가 잡았습니다. 자 수비 상황입니다. 임동규 와 최태원 골든글러브 멋져요. 레전드 당겨치기 테이블 세터 임동규 선수 1회 강판당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C급으로 나오네. 155km 빠른 공 3구 멈춰 원볼 투 스트라이크 자 떴어요. 아웃. 자 무사 2루 공격 기회. 진가병 컨디션이 좋진 않습니다. 타석에 6번 타자 진가병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1리 18개의 홈런 8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렇지. 잘 쳤다. 1호 주자 3루 돌았습니다. 1호 주자 여유 있게 홈까지 1대 0. 1타점 적시 1루타. 점수는 1대 0. 이동수 삼성 라이온즈 타석에 7번 타자 이동수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8리 22개의 홈런 8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런 이런 2루수 쪽으로 가는데요. 1루수. 자, 송구 모드가 개선됐죠. 자, 양준혁 골든 글러브 슬러거 예지력 양준혁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5리. 야, 슬라이더 좋다. 에헤이 이런 공을 너 달릴 수 있니? 주자 뜁니다. 3루 주자 백업해서 홈까지. 세이프.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2대 1. 현재 3대 1. 공격 기회. 진가병. 다음 타자는 진가병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그렇지 받아 차버렸어요. 홈런. 삼성 라이온즈가 두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5대 1. 자 무사 1, 2루. 투수를 바꾸죠. 나이트 선수. 마운드는 이제 나이트 선수입니다. A급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센터 쪽으로 높게 떴습니다. 자 좋아요. 아웃. 중견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원아웃. 7번 타자 김충민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2타수 1안타 맞았습니다. 원볼. 오른쪽 떴습니다. 이걸 잡을 수 있을까? 아 안타네요.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자 홍현우 와 골든글러브 홍현우 한화 이글스 점수는 5대 2. 추가 득점 찬스에 한화 이글스 그렇지 1루, 그리고 그렇지 더블 아웃 더블플레이 더블플레이를 끌어내면서 이닝을 종료합니다. 자 다시 수비 상황 박병호 골든글러브 멋있다. 박병호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울. 커브볼을 이렇게 높게 던지면 어떻게 될까? 네, 볼이네요. 볼카운트 원 앤 원. 기다립니다. 3구 멈춰 152km 빠른 공 다구째. 어우 참아내다니 대단한 걸. 5구를 때립니다. 제자리에서 잡아냅니다. 중견수가 잡았고 김태균 골든글러브 와우 골든글러브 너무 많다. 투수 좀 바꾸죠. 자 차우찬 선수 컨디션 좋아 보이니까 차우찬 선수로 갑니다. 155에 빠른 직구 자 높은 공으로 유인구 하나 때렸습니다.
유인구를 쳐버리네요. 5대3. 득점 찬스 한화 이글스 또 야 안 돼. 자 김인철 선수 투수 바꿉니다. 자 오승환 선수로 바꾸겠습니다. 삼성의 네 번째 투수 오승환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화 이글스는 말루 찬스를 맞게 됩니다. 맞으면 대역 전극이에요. 홈런 맞으면 주자는 여전히 말루 상황. 우측 왜 그래? 안타입니다. 왜 이래? 동점 상황. 아하. 그리고 1호 주자까지 들어옵니다. 뭐 이럴 때도 있죠. 한화 이글스. 점수는 5대5 동점. 자, 이제 역전 찬스의 한화 이글스입니다. 야, 슬라이딩 멋있었어. 투아웃의 주자는 13루. 바깥쪽. 스트라이크 꽂아 넣네요. 스트라이크 2. 그렇지. 삼진. 응? 동점으로 끝나나요? 오늘 경기 무승부로 종료됐다는 소식. 무승부로 종료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른 친구분들을 위해서 친구 삭제를 하고요. 자, 하나 이글스님 즐거웠습니다. 어? 방금 11전을 봤는데? 네. 자, 오늘 여기까지요. 안녕히 계십시오.